왜요? 누가 쫓아와요? 가서 빨리 창고문 잠궈. 그리고 난 여기 없는 사람이다. 아니, 창고는 늘 잠겨 있어요. 또 뭔 일이래? 누구세요? 불법 가방 거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저 뒤쪽에 창고 같은 곳이 있나요? 왜 이러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변호사님. 누구십니까? 단속반인데 창고 좀 보자고 하시는데 어쩌죠? 전 여기 사장님 법정 대리인 변부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오신 겁니까? 현장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긴급수색 중입니다. 영장은 저희가 나중에... 만약 가품이 안 나오면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소송 걸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면 하세요. 창고문 열어드려요. 네. 네. 수색 영장 받아오시면 여기 통째로 보여드리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 현장 훼손이라니. 설마 여기서 짝퉁 팔아? 아니, 고모님이요. 아,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은주 씨는?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 아, 잠깐 나갔다 온 데서요. 곧 들어와요. 고모님, 다 끝났어요! 아니, 똑같은 모양도 아니고 몇 개 팔지도 않았는데. 그게 비슷해도 상표권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1억 벌금형입니다. 물론 고모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요. 아이고, 이제 조카 사위한테 신세 한번 크게 졌네. 놀라셨죠? 오늘 있었던 일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